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의 다른 동에서도 이 붕괴 위험이 진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최근 붕괴 건물 건너편에 있는 203동에서도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한 건데요.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 건물과 같은 공법을 사용한 다른 건물을 확인하던 중 콘크리트가 타설된 꼭대기층 천장 부분이 아래로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두고 201동처럼 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와 현대산업개발은 공식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지난 2020년 5월 25일 이후에 1년 8개월 만인데요. 이달 4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으며 서울 전체 25개구 가운데 11개구의 아파트 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탓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요.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와 강북구의 하락세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의 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흘 전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어제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6번째 도발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어제 오전 8시부터 5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무력 시위를 압박하기 위해 미국은 대북제재 전문가를 주한미국 대사에 내정했다고 합니다. 내정자로 알려진 필립 골드버그 주 콜롬비아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제재 이행 조정관을 맡으며 대북 저승사자라고 불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에게도 대북제재 원칙을 강조하겠다는 미국의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18명으로 이틀 연속 만 명대를 기록했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77만 7천여 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전국 1차 접종자는 총 4,460만여 명을 넘어섰고 2차 접종자는 4,390만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2,60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보다 다소 추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 당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0도, 한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0도 선이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주말 내내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1월 28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1월 얼마 안 남았죠? 사실상 오늘이 1월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네네. 들고요. 어떻게 신년 계획은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계획은 계획이죠. 저는 뭐 건강해지기 이게 네. 또 계획이었고 건강하게 살이 조금 더 뺐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사실 있긴 한데 아마 많은 분들의 신년 계획이자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이분을 만나보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한 다이어트로 무려 25kg을 감량한 분이라고 네. 합니다. 과연 비법은 뭐였을까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조금 다른 풍경이지만 설날이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맛있는 음식들. 하지만 고칼로리 음식이라 다이어트 계획이 있다면 걱정일 텐데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신년 목표 1위로 꼽는 것이 건강과 다이어트. 오늘 맛있는 식사로 신년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배우러 찾은 이곳. 한창 요가 중인 한 주부가 있었는데요. 매일 아침 요가로 심신 단련을 한다고 합니다. 고난도 동작도 능숙하게 해내는데 물구나무 서기와 비슷한 이 동작은 요가의 왕이라 불리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요. 아, 이 사람의 정체는 대체 누구요?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민희 주부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 서민희 주부입니다. 현재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민희 주부. 5살 아들을 둔 엄마지만 탄탄한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주부들의 워너비 몸매인 11자 복근도 탑재. 제가 임신했을 때 살이 많이 쪄서 70kg까지 나갔어요. 출산하고 나서도 이 찐 살이 쉽게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과거 임신과 육아 스트레스로 불어난 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빵이나 피자 같은 탄수화물 위주 음식을 먹다 보니까 살이 찐 상태로 몸이 점점 허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력이 나중에는 많이 없어지고 아기를 돌볼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육아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그녀. 꾸준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최종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45kg을 유지하고 있고 25kg을 감량을 했어요. 우와, 오, 뒤에는 뭐지? 바다악어다. 건강을 되찾은 뒤 아들과 더 많이 놀아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데요. 지연이 배고파요? 네. 그럼 엄마랑 밥 먹으러 갈까요? 금방 밥 해가지고 올게. 기다려.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로 꼽는 것은 건강한 식단. 제가 다이어트 처음에 시작했을 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좋은 지방 섭취를 늘렸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선택한 질 좋은 단백질과 지방. 그중 자주 먹은 식재료가 있다고요? 이것저것 많이 먹어봤는데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어이, 이것은 오리고기? 오리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제가 출산하고 나서 몸이 좀 아팠을 때 기력이 많이 약했어서 원기회복에 좋은 오리고기 요리를 좀 많이 해먹었어요. 그렇다면 오리에 어떤 영양분이 도움이 됐을까요? 오리 속 불포화 지방산은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대요. 100g당 120칼로리 정도의 저칼로리 식품이 되다가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 등 영양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다른 육류에 비해 높으면서도 단백질은 비슷한 함량을 보입니다. 또한 육류임에도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으로 산소화된 몸을 중화시켜주는데요. 이런 장점들이 서민이 주부의 건강 회복을 도운 것이죠. 과거 동의보감에도 원기 회복과 혈관 건강을 돕는다고 기록된 오리. 그럼 이 오리고기의 맛과 영양을 200% 살리는 방법 알아볼까요? 먼저 오리 치즈 단호박찜입니다. 살짝 익은 단호박의 속을 파준 뒤 양파와 오리고기를 잘라 기름에 볶아주는데요. 이때 기호에 따라 원하는 재료를 추가하면 됩니다. 볶아준 속재료를 단호박에 넣고 모짜렐라 치즈로 덮은 뒤 살짝 익히는데요. 단호박을 왜 찜기로 요리 안 하세요? 아, 이 요리는 전자레인지만으로도 가능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면 모양도 예쁘면서 영양까지 완벽한 오리 치즈 단호박찜 완성입니다. 이번엔 아이와도 함께 만들 수 있는 요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김밥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김 끝에 치즈를 묻힌 뒤 당근, 깻잎,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넣고 익힌 오리 고기를 넣어줍니다. 너무 잘했어. 아낌없이 팍팍 넣는 지원이. 그리 살살 말아주면 끝. 이 오리 키토 김밥이 아기들한테 다양한 야채를 자연스럽게 먹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한 끼 식사로도 손색 없는 오리 키토 김밥 완성. 탄수화물을 줄인 서민이 주부의 식사로 안성맞춤이죠.
원하는 재료와 곁들여 더 다양한 맛을 내는 오리 요리들. 옳지. 아. 아이들도 좋아하는 오리고기. 그렇다면 오리고기 요리의 영향은 어떨까요? 오리고기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서 따뜻한 음식들과 궁합이 잘 맞는데요. 단호박이나 당근, 치즈, 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과 함께 먹게 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뭐 먹고 볶음 만들었지? 앞으로도 우리 요리 잘 챙겨 먹고 다이어트도 유지하고 건강도 잘 챙기겠습니다. 현명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으로 25kg을 감량한 서민이 주부. 앞으로도 오리고기 먹으며 지금의 건강 잘 지키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행복진료실 문을 엽니다. 네, 행복진료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장민호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건강 챙길지. 자, 주제 힌트 나갑니다. 네,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 땡땡땡 부족. 전 세계 10억 명이 부족해요? 아, 전 세계 인구가 한 78억 정도로 치면 저 바로 정답 맞출 수 있어요. 그래? 뭐예요? 네. 자, 전 세계 10억 명 먹을 물 부족. 먹을 물. 물 부족이 많으니까. 물 부족이 보통 이제 그렇지. 건강 얘기할 때 과하면 이게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 10억 명이 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돈은 당연히 부족하죠. 돈이 부족합니다. 돈은. 쓸 돈이 부족. 아,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힌트요. 네. 두 번째 힌트 보여주시죠. 이것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 뭐 치매부터 뭐 요실금, 당뇨, 관절염 너무 많은데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질환이 다양하니까 공통점을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뭐 저기에서 보면 뭐 포도당, 뭐 아니면은 뭐 고지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이랑은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물 부족 그쵸?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먹을 물 부족 맞는 거.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다 저렇게. 물 부족이 맞는지 네,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정답 공개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사라지는 근육, 단백질로 회춘하라입니다. 단백질이 정답이었네요. 예. 오늘 주제가 근육, 그것도 사라지고 있는 근육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근육하면 저는 뭐 헬스장에서 저희 아버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아령 들고 이것만 그치, 생각했는데 그냥 우리한테도 사라지는 근육 이런 게 있어요? 에이,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이게 나이 들면은요.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이게 조금만 약간 조금 세월이 지난다 그러면 갑자기 살이 훅훅 이렇게 쳐져요. 네. 이게 나이살은 찌는데 얼굴살은 처지더라고요. 아니 근육이 슬프죠. 빠지는 게 느껴지고요. 맞아요. 근육을 좀 채우겠다고 뭐 운동을 이렇게 하면요. 네네. 몸살이 나고 삭심만 쓰죠. 삭심. 그렇게 되더라고요. 금방. 네. 이 근육량을 살펴보면은 20, 30대 때 최고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나마 3, 40대에는 조금 천천히 감소해요. 네. 연간 한 0.3에서 0.5%.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봐도 약 한 3에서 5% 정도만 감소를 하는데 50대 이후가 되면 매년 1, 2%씩 감소하니까 10년 단위로 본다면 크게는 20%씩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으로 따졌을 때 한 80세 정도가 되면은 젊었을 때 근육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7년도부터 근감소증을 질병부인 분류하는 그 코드로 완전히 등재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표준질병 4인 코드로 이걸 등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 건강검진 받으면서 나이 먹고 그러면 이게 좀 허벅지도 좀 가늘어지고 뭐 팔도 좀 가늘어지면 당연하니 생각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병이었단 말이에요. 네,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은 1989년 어인 로젠버그 교수가 이제 근육 감소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의학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이 근 감소증은
근육이 근육량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도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근감소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두 배나 높아지게 되고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또 사망 위험률도 일반인에 비해서 4.1배나 높고 근감소증이 있으면서 이제 보행장애, 잘 걷지 못하게 된다. 이러면 사망 위험률이 9.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감소증은 이제 앞으로는 비만 걸리면 우리가 각종 질병이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의학계에서도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사라지는 근육, 단백질로 회춘하라 이거잖아요. 첫 번째 그 퀴즈였던 전 세계 10억 명 사람들이 부족한 이것. 이것이 바로 단백질. 네, 맞습니다. 이 국립보건원의 결과였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10억 명 정도가 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리포트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역시 근감소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사실 우리의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큰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근육량이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혈당을 저장할 공간이 없고 나중에 또 끌어다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당뇨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근감소증이 있는 성인은 당뇨병 이환률이 3.9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근육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우리 몸의 체온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체온 생성의 약 40%가 근육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몸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바로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암 발생률까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고 이게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라지는 근육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라지는 근육을 되살리는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명하여 소홀해지기 쉬운 이곳, 근육을 관리하는 비법, 그리고 근육을 회춘하게 돕는 단백질까지 오늘 속속들이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또 이어지는 한방진료실에서는 우리 몸을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큰 근육을 다스리는 특급 처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팔뚝이랑 허벅지 만져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젊었을 때보다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사라지는 근육 잡는 비법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라지는 근육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네. 단백질로 회춘하라. 근육 회춘법입니다. 근육을 어떻게 회춘시킬 수 있을까요? 근육이 회춘이 돼요, 근데. 네. 자, 일단 근육의 회춘을 시키려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곳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아, 좀 진료 자세히 한번 보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심장이다. 네. 보통 뭐 제2의 심장이다 그러면 큰 근육들을 떠올릴 겁니다. 네. 심장도 그 근육 자체로 되어 있는데 큰 근육 위주로 보면은 대퇴사두근이나 대둔근, 뭐 아니면 우리 코어 근육, 아니면 대흉근 같은 걸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이곳, 종아리 근육입니다. 네.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종아리 둘레를 한번 재봤더니 종아리 둘레 전체의 두께가 32cm 미만으로 나오신 분들이 80%가 넘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손쉽게 이분이 근감소증이 있는지 알아보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제2의 심장이 종아리 근육이다. 네. 그럼 특히 종아리 근육을 좀 키워야 하는 이유도 있나요? 종아리 하면 일단 우리 몸을 딱 쓰게 해줄 수 있는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근감소증이 있으면 사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고 걸어다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종아리의 근육을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장에서 만들어진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주고 그것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을 결국 근육에서 해줘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쏠려있던 이 피가 정상적으로 심장까지 다시 돌아오려면 근육의 펌핑 역할이 종아리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거든요. 따라서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하지에 혈액이 좀 몰리게 되고 혈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약 55%가 종아리 근육의 펌핑 작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종아리가 제2의 근육인 게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꼭 해가지고 오래 타는 분이 도착해서 돌아가셨다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아리가 제2의 심장으로서 근육을 못했을 때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차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바로 이코노미 증후군이기도 하고 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어지러운 사람들. 우리 이런 거를 기립성 현훈,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혈관이 꺾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쪽으로 피가 더 많이 몰려 있다가 딱 일어났으면 이게 확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심장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다리에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들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이쪽 근육이 약하니까 이 기능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쭉쭉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기립성 저혈압이 개인차는 있지만 여자분들 그리고 또 마른 사람들한테 많은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압도 낮아진다 이런 얘기는요? 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네. 이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전신의 근육이 떨어졌을 때 혈압이 모두 다 낮아질 수 있는데요. 혈압이 낮아졌을 때 가장 먼저 와닿는 게 아마 피로감이실 겁니다. 수축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mm Hg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바로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어지러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완기 혈압 기준으로 보면 70mm Hg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치매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저혈압 때문에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정말 모든 건강을 상실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종아리 날씬하게 한다고 알베겠다고 막 병으로 막 밀었거든요. 네. 저 정말 그런 짓 많이 했는데 지금은 바지 입으면 헐렁헐렁해요. 네. 종아리가 거의 없어요. 빠져서.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헐렁헐렁해요? 네. 헐렁헐렁해요? 근데 우리가 종아리 근육 건강하고 연관 지을 때 이것만 좀 생각하시고요. 요거 네. 뭐죠 이게? 이거. 핑거링 테스트인데요. 아. 도쿄대 노인의학연구소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종아리가요. 이거보다 크면은 건강한 겁니다. 근육량이 꽤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딱 맞는 사람은 이제 근 감소증에 걸릴 위험이 2.4배. 그래요?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많이 헐렁헐렁하다. 얘가 이렇게 쑥싹쑥싹 잘 움직인다. 이러면은 위험료가 6.6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 젊은이는 큰일 났습니다. 여기 그냥 들어가요. 거의 그냥 들어... 한 마디가 남는 거예요. 한 마디가요? 정말? 등 감소증에 걸릴 위험. 아니, 3보 이상 승차라니까 그렇죠. 목표 건강해지겠네. 이 종아리 근육 단련시키는 건 이렇게 걷는 건데. 네. 좀 걸어야 돼요. 우리는 많이. 그냥 걸으니까 그냥 신경 별로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이 근 감소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보행장애로 이뤄지고 보행장애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바로 이런 것들이 종아리 근육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근감소증이 있으면 걸음걸이가 좀 느려지고 근지구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이게 골다공증이나 낙상에 의한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65세 이상의 성인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근육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성인 경우에는 4.1배, 여성인 경우에는 1.9배가 높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근육이 부족해지면 이 뼈를 지탱해주는 힘이 부족해지고 뼈를 압박해주는 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자 근육이 부족하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막상 했을 때 쉽게 부러지겠죠. 65세 이상 성인 중에서 3명 중 1명이 고관절 골절 있으면 사망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80대 이상이라면 두 분 중 1명이 단지 낙상만 했을 뿐인데 사망하시기도 합니다. 네. 야. 저 굉장히 지금 무서워지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런 심장, 혈관 쪽을 전문으로 보는 전문의들께서 권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 종아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 바로 까치발 들기입니다. 어르신들도 굉장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의자 같은 걸 앞쪽으로 이렇게 하나 잡고 아주 손쉽게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약 20번 정도, 20회 정도를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주 가볍게 하지 마시고 쭉 끝까지 들어 올려서 종아리를 한번 짜준다는 끝까지.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20번 정도를 한 세트로 했을 때 3세트 정도로 해내실 수 있으면은 아주 훌륭한 종아리 근육 단련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너무 처음부터 욕심만 내서 근육 키우겠다 해서 너무 막 너무 힘들게 하시면은 오히려 또 종아리 근육에 파손이라든지 파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서서히 강도를 올려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단백질을 좀 섭취해 주시는 것이 아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지키려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운동하기 전에 또는 후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해야 우리 근육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겠지만 절대로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흡수할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아나운서 만약에 한 50kg라고 가정을 하고 50kg인 사람 자기
몸 1kg당 1g, 1에서 한 1.2g 정도 먹으면 돼요. 50kg니까 한 50에서 60g. 근데 이것마저도 한 3번 나눠서 매 끼니당 한 20에서 30g 정도를 먹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게다가 단백질 하면은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 균형을 맞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아서 또 좋고 동물성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좋거든요. 그래서 식물성과 동물성의 비율을 약 1대 2 정도로 맞춰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단백질을 고르실 때도 이게 잘 섞여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많은 깨달음 얻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사라지는 근육 네.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신통망통 모 선생님의 한방진료실 시간입니다. 어떤 걸 얘기해 주실까요? 족태양 네? 방광경? 이거 뭐야? 족태양 어디서 어떻게 끊어 있는 거 읽어야되는지도 모르겠어. 네, 한방 치료의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는 신통방통 한방 진료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거 핑거링 얘기하면서 네.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우리 주제가 근육을 좀 키우자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큰 근육을 키우자. 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큰 근육하면 일단 여기 생각합니다. 운동하라고 그러면 여기만 있다면 다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몸에 있어서요. 그게 큰 근육이 아니에요. 큰 근육들은 다 이 배면부 등 쪽에 있거든요. 아까 저 족태양 방광경 일단 진료 시작해 보고요. 네. 제가 족태양 방광경 말씀드린 이유는 족태양 방광경이 바로 등 쪽으로 흐르는 대표적인 경락이기 때문에 족태양 방광경을 다스려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저걸 준비해봤고요. 우리의 한방진료실 이제 빠질 수 없는 VIP입니다. 오늘 등 얘기 나왔으면 본인 아마 지금 들썩들썩 하실 거예요. 우리 차윤환 교수님, 차 박사님 오늘도 한번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쩐지 아까 이상한 옷을 자꾸 입히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봤던 그 등 옷. 그러니까. 매주 기대돼요. 뭐 배꼽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어딜지. 오늘 등 보여주세요. 등입니다. 네. 야 정말. 와. 아니, 옷을 이런 옷,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뜯으면 터져요. 야, 참. 머리 이쪽으로 한번 엎드려주세요. 아유, 어디 한번 또 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태양 방광경은요, 우리 눈에서 시작해서 머리 뒤쪽으로 넘어와서 이 허리 라인을 타고 또 다리까지, 새끼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긴 경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흐르는 노선이 이렇게 우리 척추 기립근이라고 있거든요. 이 기립근 라인을 따라서 두 줄로 흘러요. 다른 것들은 거의 한 줄씩 흐르는데 얘는 목에서 두 갈래로 퍼져서 흐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등 근육, 등에 있는 근육들은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은 저는 여기에다가 부항을 떠서 근육이 잘 풀릴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항 있나요? 생방송 중에. 네. 뭐,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할 때도요. 진짜 중요시하는 게 사실 스트레칭인데 그 이유가 그냥 여기 펌핑만 된다고 그래서 근육이 절대로 커지질 않아요. 오히려 땅땅하게 굳으면 그쪽 순환이 좋지 못하면서 영양분이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들을 좀 야들야들하다고 표현을 하면 이상하긴 하지만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광경 라인을 따라서 뼈를 잡고요. 톡 튀어나온 뼈 밑에 세 번째부터 이렇게 부항을 당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느낌은 뼈보다 약간 왼쪽에 뜨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뼈 바로 위가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다가 부항을 떠주시면 돼요. 느낌은 그냥 뼈에다 놓을 것 같은데 뼈에 절대 하는 게 아니고요. 뼈 양옆으로 이렇게 방광경이 양쪽으로 흐르거든요. 양쪽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엉덩이까지도 같이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뭔가 좀 느낌이 찌릿찌릿한데 이게 시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고요. 한 5분, 3분에서 5분 정도 있게 되는데요. 제가 5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부항을 붙여놓고 5분이 흐르면 그때부터 이쪽 혈액순환율이 좋아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원래 이 부항을 처음 떠보는데요.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찌릿찌릿한 이적인 아픈 느낌이 좀 있는 게 맞나요? 네, 원래 좀 이런 느낌들이 있고요. 너무 아프면 압이 센 거니까 그때는 좀 살살 해주시면 되고 개인 차가 있는데 특히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부항하고 나서 수포가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 2분 이내로 좀 짧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항했으니까 여기 한번 봐볼까요?
부항하고 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이렇게 진한 쪽들 있잖아요. 진하네요. 이런 부분들. 네. 다음번에는 제가 이렇게 부항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 색깔에 따라서 어디가 아픈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저 다음 시간에 또 이래야 되나? 고생하셨습니다. 네, 청소에 시원하시죠? 네, 시원은 해요. 야, 이게 등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주변으로 해서 이름도 어려워서 족태양 방광경 한번 배워봤습니다. 저게 이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서야 자세가 또 꼿꼿하고 잘 그럼요.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방송하면서도 자꾸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이러고 행복한 아침입니다 이러다가 이런 없는 천이죠. 예. 아, 이게 늘 그래요. 저도 그 생각해보면 필라테스 배울 때 선생님이 계속 등 근육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등 근육도 키워야 하고 이렇게 좀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근육을 키워야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키울 수 있는 혈자리가 있다는 것도 참 그렇죠. 놀랍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TV로 배워보는 요가 교실인데요. 부부 요가 강사님들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부부 요가 교실의 김수정 전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요가 동작 배워볼까요? 네, 오늘 함께할 요가 동작은 물 위에 떠있는 보트의 모습을 닮은 보트 자세입니다. 복부,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대표적인 요가 동작 중 하나입니다. 네.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중년 이상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했죠. 근육량이 감소하면 힘만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잃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쉽고 넘어지기 쉬우면 골절도 잘 일어납니다. 골절은 우리한테 그렇게 작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힘도 길러줄 수 있고 균형 감각의 능력도 올려줄 수 있는 보트 자세를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세는 앉아서 시작합니다. 자, 바닥에 앉아서 두 무릎을 접어서 세우는 거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주고요.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는 것처럼 쭉 뻗어줍니다. 자, 아랫배 쪽에 힘을 유지한 채로 다리를 쭉 뻗고요. 이 발끝의 높이는 정수리의 높이입니다. 자, 양발을 꽉 조인 채로 엄지 발가락을 보고 호흡을 고르시면 자세가 완성돼요. 자, 딱 봐도 어려워 보이죠?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쉬운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과 양손 나란히까지는 똑같습니다. 발의 높이를 낮추는 건데요. 발목의 높이를 무릎 높이와 똑같이 살짝만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힘들어 보이죠? 자, 더 쉬운 방법은 무릎 밑에 손을 받침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단 손으로 너무 다리를 들고 있으면 우리의 목적인 복부 힘을 기르는 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 힘의 조절을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방금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는데요.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려면 가슴 부분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가슴 부분을 끌어올렸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턱만 이렇게 들어올리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아왔어요. 턱을 쇄골 쪽으로 당기고요. 가슴 중간 쪽을 인식을 강하게 해서 이 흉곽만 하늘 쪽으로 들어올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꼬리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허리를 잡혀지 못할 때는 꼬리뼈가 말 그대로 바닥에 꼭 눌려서 아픕니다. 혹은 허리를 폈다고 하더라도 꼬리뼈가 이만큼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자, 의자를 만들 겁니다. 자, 매트 바깥쪽을 안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접는 거죠. 자, 이렇게 접힌 부분에는 엉덩이뼈 좌골 두 개를 위에 올려놓을 거고요. 이 가운데 접히지 않는 부분에는 꼬리뼈를 올려놓습니다. 매트 굵기가 요거밖에 되진 않지만 꼬리뼈 입장에선 훨씬 많이 들어올려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안 아프게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꼬리뼈 괜찮습니까? 네, 괜찮다고 합니다. 자, 다음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힘에 대한 준비인데요. 딱 봐도 힘들어 보여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힘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자세를 하는 중간에 아마 무너질 겁니다. 자, 자세를 시작할 때 발목을 서로 교차를 시켜주고요.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겨주는 겁니다.
손으로 당기지 않고 배의 힘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때쯤 배 쪽에서 정말 강한 힘이 느껴질 겁니다. 이걸 끊기지 않게 잘 유지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손도 뻗어주고요. 조심스럽게 다리도 뻗어주는 겁니다. 이 힘만 잘 유지하면 자세를 끝낼 때까지 자세를 견고하게 유지를 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와이프님의 설명에 맞춰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서 자세 준비해봅니다. 자, 먼저 써야 되는 복부의 힘을 찾아볼게요. 손을 허벅지 아래쪽으로 옮겨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신 후에 발끝을 몸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자, 먼저 오른 다리를 숨 마실 때 자, 밀어 올려서 발목을 무릎까지 유지합니다. 내쉬면서 그 다리를 내려놓고 반대쪽 해볼게요. 마시면서 왼 다리를 밀어 올려서 무릎 발목 한 선에 내쉬면서 내려놓고 자, 지금 찾은 복부의 힘을 한 번 더 오른 다리 밀어내서 자, 복부의 힘 찾고 내쉬어줍니다. 마지막 자, 왼 다리도 마시면서 천천히 들어보세요. 내쉬며 내려놓고 자, 찾은 힘을 써볼게요. 발목을 교차시키고 양손을 풀어서 이 복부의 힘으로 무릎을 가슴 가까이 끌어당겨줍니다. 자, 손을 앞으로 나란히 뻗고 자, 먼저 자, 복부의 힘 유지하면서 발목을 무릎까지 들어보세요. 조금 더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쭉 뻗어서 사선까지. 자, 지금 호흡을 이용해서 흉곽을 들고 턱을 살짝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자, 부들부들 떨릴 텐데요. 쓰지 않았던 복부의 힘이 강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자, 손은 허벅지 아래로 다시 옮겨서 안전하게 두 다리를 내려놓고 네, 자, 다리를 펴서 허리를 곧게 한번 늘려주세요. 자, 네,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 2, 3분 정도는 길게 해주고 싶은데 네,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량을 늘리거나 유지를 하려면 역시 꾸준함이 생명인데요. 틈틈이 시간이 나실 때마다 근육을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반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손 합장하고 이마에 붙일게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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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 감사합니다. 근육 키울 수 있는 요가법까지 배워왔어요. 네. 아니, 근데 이 요가가 이 몸뿐이 아니고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데 마음이 편해. 그쵸. 그쵸. 정신이 네. 건강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작이 안 된다면 그냥 오디오 파일 없나? 그거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미지 트레이닝만 하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죠. 장수 밥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육하면 생각나는 영양소가 있죠. 바로 단백질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주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장수 밥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오늘의 메뉴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단백질 폭탄. 두부면 잡채입니다. 아, 두부면. 두부면 잡채. 단백질 폭탄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수밥상 시작합니다. 명절 앞두고 잡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죠. 무가 듬뿍 들어간 모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잡채가 어떻게 보면 이게 경사스러울 때 좀 먹는 음식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설 앞두고 딱 적합한 요리가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아주 제가 잘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부면 잡채라 그러니까 잡채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일단 당면이 들어가야죠. 당면 들어가죠. 근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단백질을 챙겨 먹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이 많은 당면은 빼고 이렇게 두부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선생님, 네. 두부면이 그 당면의 식감을 낼 수 있을까요? 쫄깃쫄깃한 요 두부면이요, 수분을 뺀고 나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약간 볶아놓으면 탱글탱글하고요. 그다음에 씹히는 식감도 그닥 나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탄수화물이 조금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두부면 이용하시면 요거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 제가 오늘 단백질 폭탄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폭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돼지고기인데요. 우리 잡채에는 잡채에는 고기가 빠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근데 고기 중에서도 단백질이 가장 고단백으로 있는 이렇게 등심 부위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분이 좀 별로 없어서 네. 먹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그야말로 단백질을 완전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게 이제 채 썰어서 준비를 하시는데 요 곱게 채 썰고 나서는 요거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뭘 하느냐? 요거 양념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아, 고기 밑간을 먼저 하시는 네. 거예요? 오. 양념을 먼저 해줘야 그래야 네. 고기가 굉장히 맛있게 익혀지거든요. 네. 요거 밑간 하는 거는 뭐 아주 쉬워요. 다진 파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돼지고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부하고 같이 먹었을 때 식감도 좋고 향도 좋고 맛도 좋으라고 생강을 이렇게 아주 작은 생강을 넣습니다. 그리고 밑간을 간장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큰술 정도? 네, 한 큰술 거죠? 정도. 이것도 맛술도 한 큰술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돼지고기 중에서 등심 부위가 아무래도 고단백이긴 하나 지방분이 적기 때문에 좀 뻑뻑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뭘 넣느냐? 참기름을 좀 넣어주세요. 참기름을 넣어주면 이 밑간이 되면서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네. 후라이팬 좀 여기서 하나 가져다 드릴게요. 네. 일단 뭐 그 구성이 네. 돼지고기는 동물성 단백질, 두부가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동물성과 식물성의 이 밸런스를 맞추라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재료 면에서도 완벽하게 맞추고 시작을 하는 게 폭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폭탄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식감과 맛과 향을 내려면 요거 들어가면 좋아요. 표고버섯인데요. 말린 표고버섯이거든요. 네. 요거 채 썰어서 집어넣고요. 잡채에 또 요거 빠지면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 무조건 들어가요. 네, 모기버섯도 단백질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버섯도 들어가고요. 근데 요것만 들어가니까 약간 조금 밋밋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 요거 바로 시금치. 아, 진짜 시금치는 잡채에, 예, 잡채에 들어가는데 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요새 섬초로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소금을 약간 끓는 물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아, 그 소금을 끓는 물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이 시금치가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네. 이 초록색의 시금치가 훨씬 더 짙은 초록색으로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랄까, 싱그럽게 잘 데쳐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를 데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 시금치는 한 20초 정도만 데쳐도 충분하게 식감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겨울에 나오는 포항초, 섬초, 남해초 이런 것들은 약간 데칠 때 한 1분은 안 되지만 한 40초에서 45초 정도 데쳐야 요 위쪽까지 숨이 다 죽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요거 살짝 데쳐주세요. 네. 요즘 시금치 저거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겨울 되면서 수분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속에 그 다른 고형물들이 농축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드시면 단맛이 나고요. 여름초보다 이제 겨울초가 네. 되면 수분이 적으니까 이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오래 데쳐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금치 특유의 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데쳐내세요. 제가 소금 조금 넣기 때문에 아주 싱그러운 진짜? 파란색이 좀 네. 올라왔죠. 더 초록초록해진 것 같아요. 초록초록했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여러 번, 두 번 정도 헹궈서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생방송이라 두 번 정도 헹굴 수가 없어서 네. 제가 미리 좀 이따가 헹궈놨어요. 여기 준비해놨거든요. 네. 그랬으면 요 준비된 시금치에다가 이제 밑간을 조금 해주세요. 또 오늘은 다 밑간을 하나하나 네. 하시네요. 네. 일일이. 왜냐하면 요게 잡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간이 돼야 되는데 요거 봤을 때 약간 수분기가 있다 그러면 수분을 좀 짜주셔야 돼요. 이야. 오, 많이 나온다.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 제가 흰보온이라고요? 악녀. 계속 나와요, 짜는 자들. 근 감소증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한 손으로 촥 짜가지고.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밑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밑간을 하냐면 요건 이제 국간장입니다. 국간장을 약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아까 고기에도 참기름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놓으세요. 아, 간장이랑 참기름만 가지고. 그렇죠? 네. 여기는 딱 밑간 해줘. 아, 향이 진짜 좋아. 지금 먹고 싶죠. 그러니까. 아, 네. 맛있더라고. 그랬으면 이제 잡채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 다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 양파도 준비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홍피망이 좀 있길래 홍피망을 좀 채 썰어 왔는데 지금 비타민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그렇죠. 홍피망으로 비타민을 조금 보충했어요. 네. 그다음에 약간 돼지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좀 칼칼한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풋고추하고 또는 홍고추를 이렇게 채 썰어서 넣는데 나는 매운 게 좋다 그러면 청양고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볶아서 잡채 만드는 것만 남았어요. 야, 오늘도 진짜 초스피드예요, 그렇죠? 네. 재료 준비만 하면 사실상 네. 번거로운 맞아요. 작업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불을 달고 났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돼지고기를 먼저 넣으세요. 야. 기름 두르지 않고 네. 고기만 먼저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제가 참기름으로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굳이 기름을 안 둘러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요거 표고버섯하고요. 네. 목이버섯을 같이 넣고 볶습니다. 어? 버섯을 왜 근데 같이 볶아요, 선생님? 아, 왜냐하면 지금 버섯에서 나오는 향이 고기에 스며들어서 굉장히 고기가 깊은 맛을 내고요. 네. 이렇게 볶아주어야 표고와 목이버섯과 돼지고기가 한 대 어우러져서 여기 간맞춤이 되거든요.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야, 그냥 야. 뭐 지금만 봐도 그냥 벌써 아유, 맛있게 돼요. 뭐. 냄새 맛있겠죠. 네. 네. 이게 잔칫날에는 잡채 있어야 잔칫집 같잖아요. 맞아요. 이제 또 명절인데. 아, 근육 만드는 잔칫집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실제로 저 버섯도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단백질 폭탄에 폭탄을 더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당을 올리는 재료가 들어간 건 없으니까요. 네. 네. 야, 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예인 씨가 요거 네. 볶을 동안 네. 저는 두부면을 좀 볶을게요. 예인 씨 이쪽에 와서 요거 네. 좀 볶아주세요. 제가 살짝 볶고 여기 두부면 있습니다. 네. 요거 볶아주세요. 네. 아 따로 볶는군요. 네. 두부면을 볶나요? 네, 볶아요. 오. 네. 두부면은 지금 요거 생면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볶아야 되는데 뭘 넣고 볶냐 하면 불을 좀 달군 다음에 네. 식용유를 약간만 둘러주세요. 아주 조금만. 살짝 오늘 기름이 진짜 많이 안 돼요. 네. 잡채인데도. 그렇죠? 네, 맞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두부면에 아주 맛을, 감칠맛을 올릴 게 바로 이 양파예요. 아, 단맛도 내주고 벌써 명절 음식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요거부터 먼저 볶아주세요. 명절 음식 야. 하세요, 예은 씨는? 저는 안 합니다. 아 근데 요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저 두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진짜 명절 된 것 같네요. 네. 명절 된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양파가 이렇게 살짝 볶아지면 여기서 이제 비로소 요걸 넣어요. 아 두부 들어가면. 아 저 좋아하는데 두부면 네. 넣고요. 맛있겠어, 진짜. 그다음에 그러니까. 색감 늘려고 요거 홍피망도 네. 넣고요. 그다음에 저는 청양고추를 준비했거든요. 청양고추하고 홍고추도 같이 넣어주세요. 야. 저 두부면 같은 게 요즘 유행하는 거 마라탕 집에 가면 꼭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저기 들어가면은.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아주 살짝만 볶는데 볶을 때 뭘 하느냐 바로 소금만 약간 끼얹어 주시면 돼요. 살짝 간맞춤 네, 하는 거죠? 간맞춤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니 약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네. 네. 명절 음식 하고 있는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제가 큰 동서, 막내 동서. 어머니 되기가 싫으셨어. 어머니를 빼주세요. 죄송합니다. 큰 동서, 막내 동서. 야. 전 익은 거 있으면 좀 청주하고 좀 내오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볶아주세요. 자, 볶을 때 지금 옆에 보시면 지금 예인 씨가 돼지고기하고 네. 표고버섯하고 목이버섯을 지금 볶고 있잖아요. 네. 요거 지금 다 볶아졌으면 요거 불을 약간 꺼주세요. 아. 다 볶아졌어요. 돼지고기 네. 때문에.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죠? 요것도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랬으면 우리가 잡채처럼 만들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차연한 박사님, 네네네네. 제가 목이버섯을 여기 잡채에다 넣었잖아요. 네. 목이버섯이 굉장히 좋죠. 아, 일단은 버섯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속에 이제 면역력을 올려줄 뿐만 아니라 항암력에도 좋은 식재료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버섯 같은 경우도 먹는데 보면 약간의 씹는 식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도 자꾸 움직여줘야지만 턱 근육이 주는 것도 그렇죠. 또 막아주기 네. 때문에 턱 근육 감소도 막아주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네. 돼지고기하고 저렇게 버섯이 같이 있는 것만 갖고도 맛도 좋아지고 우리 몸에 턱도 좋아지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꼭 챙겨 먹어야 되는 식품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우리 차연아 박사님이 지금 설명할 동안 저는 지금 다 준비가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시금치까지만 네. 넣었어요. 자, 이제 버무리면 되는데 그러게요. 네.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 지금 살짝 뜨겁거든요.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만 할게요. 간장 넣고요. 네. 그것도 국간장인가요? 아니요, 이건 진간장이에요. 이제 통깨 넣고요. 네, 잡채에 약간 설탕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요거는 기호에 따라서 하세요. 만약에 당뇨 있다 그러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당뇨 없고 우리는 약간 달게 먹어요. 그럼 조금만 넣으세요. 네. 뭐 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스테비아도 넣고. 많이 사용하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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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참기름 하나를 이렇게 넣고 이걸 이제 버무려요. 냄새. 냄새. 야. 뜨거우실 그랬으면 것 같긴 하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바로 잡수시면 돼요. 그릇 좀 주세요. 네. 예전에 어머니가 잡채 많이 해주셨었는데. 잡채 하시면은 원래 하시는 걸 두 배를 해야 되는 게 네. 만드는 과정 중에 반은 먹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먹는 맛이 있어요. 저게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씩 드려볼 테니까 두 배면 잡채는 어떻게 맛이 나는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 근데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알록달록해서. 네. 야, 일단은 당면 대신에 저 단백질 면이 들어가서 네. 일단 당뇨 환자분들도 같이 드시는데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와, 너무 탁월한 선택인가요? 설탕 부분만 조금 조절하시면 돼요. 그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 모였는데 당뇨가 있거나 이렇게 지병이 있으시면은 네. 먹는 거가 자꾸 신경이 쓰이셔서 그렇죠. 네. 못 먹으면 분위기들이 좀 다운되잖아요. 이런 거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자, 배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도 네네네. 너무 맛있겠네. 네. 젓가락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이 향이. 네. 먼저. 근데 저는 일반 당면이 아니라 네. 이게 너무 궁금해요. 아. 네. 사실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셔서 명절에도 잡채를 많이 못 드시거든요. 네, 네. 어떨지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아. 맛있어. 이 잡채 하실 거면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구부면 진짜 괜찮네요. 당면을 100% 대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당면은 이에 이렇게 좀 질겨가지고 이거 이사에 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어떠세요? 저도 한번 맛해볼게요. 아니 여기 라면 스푼 넣으셨어요? 왜 이렇게 맛있죠? 지금 금방 무치는 거 다 보셨잖아요. 딱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 조미료 하나 안 넣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오죠? 와. 이게 그 원래 당면 먹으면 기름이 굉장히 많이 먹은 거 있잖아요. 잡채 먹을 때 되게 담백하고 거기다가 하나하나 간을 하셔서 그런지 입안에서 맛이 하나하나 다 그러네요. 느껴져요. 그렇죠? 야 진짜 맛있는데요? 여기서 이 시간에 이번 선생님이니까 해내는 건데 요리하죠. 우리가 먹어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녹화인지 아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게 생방송이에요. 지금 8시 22분 30초입니다. 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지금 들어가 있는 재료마다 다 근육량을 높이는 데 아주 최고죠. 그러네요. 네. 하나하나 전부 다 단백질이네요. 네. 와. 그래서 오늘 단백질 폭탄입니다. 와. 네. 아, 간도 적절하고, 목이 벗어서 식감도 좋아요. 이번 명절에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와. 이거 진짜 괜찮네. 이거는 그냥 잡채 먹는 것보다 맛도 훨씬 고급스럽고, 몸에 무리도 안 갈 것 같아요. 그쵸?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자, 이거 꼭 강추고요. 레시피 한번 보세요. 사라지는 근육을 잡아라. 장수밥상 오늘의 메뉴는요. 단백질 폭탄, 두부면 잡채입니다. 두부면은 요리에 맞는 면의 두께를 선택해 물에 살짝 헹궈 준비해둡니다. 돼지고기는 지방보다 살코기가 많은 등심 부위를 사용할 건데요. 4에서 5cm 길이로 곱게 채 썰어 파와 마늘, 생강, 맛술,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둡니다. 다른 재료들도 손질해볼까요? 불려둔 목이버섯과 말린 표고버섯, 그리고 홍피망은 채 썰어 준비하고요. 청양고추, 붉은 고추는 어슷하게 편썰기를 해줍니다. 시금치는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주고 참기름과 국간장을 넣고 무쳐주세요. 재료 손질이 다 끝났으면 돼지고기와 버섯부터 볶아볼까요? 이 버섯의 향이 돼지고기에 배어 고기의 맛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팬에는 두부면을 볶아주다가 홍피망과 청양고추, 붉은 고추를 넣고 소금 간을 해줍니다. 이제 큰 불에 볶아진 돼지고기와 버섯, 무친 시금치, 볶은 두부면을 한데 섞어주고 간장과 설탕, 참기름, 깨가루,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준 다음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맞춰 완성합니다. 중년을 활기차게 만들어줄 근육 건강, 단백질 폭탄 두부면 잡채로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두부면 잡채를 해본 건데요. 야, 단백질 폭탄에 네. 근육량 늘려주고 맛이 기가 막힙니다. 최고입니다. 저희가 뭐 매주 추천해드리지만 네. 이번 두부면 정말 강추입니다. 그렇죠? 아, 이건 명절하고 네. 맞물렸기 때문에요. 이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차박사님. 네. 자, 나이 먹으면 자꾸 그냥 이것저것 없어지는데 그중에 자고 일어나면 근육이 그렇게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이 없어지는 근육 건강을 지키신 분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고 오시죠. 오늘의 건강 회복 주인공을 찾아 나선 것은 바로 헬스장입니다. 듣자 하니 이곳에 계신 다양한 헬스인 중에서도 유독 운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하시던데. 이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시진님 안녕하세요. 근데 시방 지갑 뭘 본 거죠? 깃털처럼 가뿐히 들던데. 40kg요? 할만해요. 가뿐한데요? 기운 센 여자예요. 기운 센 몸짱 미녀 배정숙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 헬스장에 있는 그 어떠한 운동도 그녀에겐 그저 몸풀기에 불과합니다. 한번 시작했다 하면 단 1초도 쉼 없이 1시간을 움직이는 특급 체력을 자랑하는데요. 울끈불끈한 근육이 그간의 노력을 말해주세요. 근육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어요. 와. 보여요? 제가요, 목표가 있거든요. 7월 안으로 제가 복근을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저는 근육이 제일 잘 붙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령대에 비해서 근육량이 워낙 쪘지 않으신 편이라 금방 조금만 관리하시면 몸매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로 보이시는데요? 많게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제 나이가 사실은 만으로 63세입니다. 63세요? 와우! 그야말로 언빌리버블이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몸매와 미모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들으러 따라가 봤는데요. 응? 아니 그런데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뭐 하는 거야? 한참 보고 있는데 대본 연습하고 있어요. 대본 연습이요? 네. 아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사실 뮤지컬도 했고요. 영화도 했고 올해 그 두 편의 영화를 하기로 했어요. 유년 시절부터 무대에 서는 걸 유독 좋아했지만 연약한 건강은 늘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45에서 46kg 정도면 마른 편이죠. 너 어디 아프니? 친구들이. 너 정말 그거는 아니야. 병원에 한번 가봐. 막 이 정도였어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육이 있어야지만 제 몸을 지탱을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체의 근육은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체형을 유지하는 골격 근육과 심장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심장 근육, 소화기관의 운동을 촉진하는 내장 근육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근육은 에너지의 저장고이면서 음식물 섭취 시에는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함에 따라서 근육이 저절로 감소하는데요. 이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근감소증으로 이어지고 고령에서는 이 근감소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난 후 그녀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젊은 시절 뼈만 앙상해 입을 수 없던 옷을 이제야 하나 둘 입어보는 재미에 푹 빠진 건데요. 그러다 보니 스타일도 점점 더 젊어졌습니다. 좀 체중이 좀 덜 나갔을 때는 옷을 입어도 좀 태가 좀 덜 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운동을 해서
근력을 조금 불려놓은 상태라서 제가 어떤 옷을 입어도 소화가 잘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한번 구경해볼까요? 지금부터 원조 몸짱 얼짱 배정숙 씨의 특별한 패션쇼가 시작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와우! 정말 멋지네요! 어? 오, 진짜 옷태가 남달라요! 응? 지금은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한 2kg 정도 늘려서 활기를 찾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 나는 할 수 있다. 꼭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근육 건강은 그녀에게 도전의 의미까지 깨우쳐줬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했는데요. 특히 비싼 운동기구 없이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주인공만의 특별한 운동법이 있답니다. 운동기구가 없을 경우에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하다가도 아 갑자기 생각났을 때 들고 나와서 저처럼 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법은 간단합니다. 고무 장갑을 바닥에 놓고 한 발로 지탱한 다음 한 발로 잡아 위로 올려주는 건데요. 이때 허벅지와 복부에 힘을 줘야 근력 운동 효과가 있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평소 식이요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탄수화물보단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제가 근육을 만들려면 그 단백질 보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육을 만드는데 정말 최고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근육을 늘리기 위한 주인공만의 특별 식단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단백질이에요? 예, 예. 이것도 단백질입니다. 아주 특별한 단백질이죠? 특별한 단백질? 네. 산양유 단백질이에요. 산양유 단백질이요? 네. 산양유 단백질이란 산양의 우유에서 추출한 동물성 단백질로 오랜 역사와 함께 다양한 의학서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초 강목에선 당뇨 증상 완화를 위해 산양유를 먹는다 기록하는가 하면 동의보감에선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산양유는 모유와 유사한 단백질 구성으로 소화가 쉽고 체내 흡수율이 좋은 것이 특징인데요. 이렇듯 꾸준한 단백질 섭취와 건강한 운동법으로 근육 건강을 챙기고 있는 조인홍. 오늘도 그냥 뜨거운 구슬땀을 흘리며 꿈을 위해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신데 그 구입법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산양유 단백질. 네, 산양유 단백질 말 그대로 산양의 젖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산양유는요 기원전 한 8000년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는 최초의 유제품이고요. 치즈의 원료로 사용됐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그 간디 있잖아요. 간디가 이렇게 이제 그 단식을 하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는 상태로 바꿀 때 이때 갑자기 밥을 먹으면 탈이 날 수가 있는데 이때 꼭 산양을 먹었다는 산양유를 먹었다는 그런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전부터 산양유를 먹어왔다는 건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산양유 단백질, 그럼 우리가 단백질과 얘기할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하지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식품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산양유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몸속에 얘네들이 들어와도 흡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산양유는 상대적으로 흡수도 쉽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흡수율과 또 다음 이용 면에서 매우 좋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유는 좀 곧잘 먹잖아요. 근데 산양유 단백질을 이렇게 꼭 다시 챙겨 먹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는 우유를 이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잘 먹었었는데요. 자,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유류 중에서 젖소에서 짜낸 우유는요. 83.1%인데요. 산양유는 하루 생산량이 한 3에서 4리터에 불과해서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우 적은 양만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산양유가 갖고 있는 성분적 특성이
뭐냐? 단백질 함량이 매우 풍부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우유는 3.2g, 모유는 1.2g, 산양유는 3.6g 들어있기 때문에 모유보다도 많고 한 3배 정도 더 많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모유를 완전체 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산양유 안에 모유 성분의 단백질이 3배 이상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 이 단백질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또 9가지는 몸 안에서 생성이 되질 않기 때문에 먹어서 우리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양유에는 그중에 이제 트립토판을 뺀 8가지가요. 모유나 우유보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그냥 부드러운 맛이 그렇죠. 우유보다 좀 연하다고 해야 될까요? 연하면서 옛날에 아이스크림 중에 이런 맛이 있어요. 맞아요. 하얀색 아이스크림. 그렇죠. 녹여놓은 이거 그거잖아요. 아이스크림 살짝 녹은 맛이 나기도 하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양유 단백질의 주요 효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효능 보시면 소화와 흡수가 좋다. 잘 된다. 아니 그렇잖아도 이 산양유 단백질을 먹고 나니까 우유하고 약간 비슷해서 그쵸. 우유 먹고 나면 왜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렇진 않을까요? 예, 실질적으로 우유를 먹고 속이 안 좋은 이유는 바로 유당불내증 때문인데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돼요. 75% 정도 되는 한국인들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드시면 속이 안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특성 때문에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알파 S1 카제인이라는 게 우유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위산을 만나면 얘들이 위산 때문에 응고가 되면서 서로 엉겨붙는 특성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게 되는데요. 그 산양유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이 알파 S1 카제인보다도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제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엉겨붙으면서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화작용이 조금 더 원활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파 S1 카제인 이름은 어려운데 그게 이제 위에 가서 응고가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고 근데 산양유에는 그 성분이 훨씬 우유보다 적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알파 S1 카제인의 함량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유 같은 경우에는 1리터당 12에서 15g 정도 들어있고요. 산양유 같은 경우는 0.9에서 7g 정도로 많게는 한 14배 정도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우유와 산양유가 담긴 두 개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산의 역할을 하는 식초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고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산처럼 이 식초가 들어가게 되면 응고돼서 덩어리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산양유는 이 응고된 덩어리가 거의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양유에는 위산에서 쉽게 응고되는 알파S1 카제인이 적고 또 소화가 잘 되는 베타카제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좀 더 쉽게 섭취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실험으로 보니까 한눈에 이해가 되네요. 자, 두 번째 주요 효능 바로 보겠습니다. 면역력을 올려준다. 네, 산양유 단백질에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뭐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니까 좀 뭐지 이런 분이 많은데 RNA나 DNA의 이 N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요. 면역력을 올려주는 데 효과가 있는데 모유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에서 신체의 대사를 조절해주고요. 꼭 그 대사를 조절하는데 꼭 필수적인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의 재생과 성장에 도움을 주면서 면역력을 올리는데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클레오 이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걸그룹 같은데. 뉴클레오타이드. 네, 면역력을 높인다니까. 예, 네, 요거 기억해야 되겠네요. 네, 실제로 이 산양유는 면역력 조절 기능을 향상시켜주면서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 또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노화된 세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젊은 세포에는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없애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노화 세포로 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양유에는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항노화 기능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주요 효능 보시면 체지방을 낮춰준다. 네. 산양유의 단백질만큼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CLA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액리놀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얘네들은 우리 몸속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CLA가 있게 되면은요, 지방대사에 관여해서 포도당이 지방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액리놀레산인 이 CLA 같은 경우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산양유 단백질 섭취 시 주의사항도 좀 전해주시죠. 네, 산양유 단백질에는 이제 그 마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건강기능 마크,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식약처에서 주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요거 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의 단백질 1일 섭취량은 남성인 70g, 여성은 55g이니까 이 양을 지켜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단백질 맛나게 드시고 근육 챙기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명절 분위기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주말에는 날이 제법 쌀쌀해진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워낙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개인 방역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연휴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annel A.